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홍자매 농은 농부의 영상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첫날입니다. 각 지역마다 봄꽃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논문은 왕대석 자두과원의 2차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꿀벌이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수분수식제를 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 농어는 인공수정을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인공수분을 하게 되면은 기형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그러한 업체의 이야기에 따라서 인공수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이제 왕자두 과원의 오늘 사진입니다. 왕대석 자두는 조생종 자두로 한 6월 말경 되면은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두는 조생종과 중생종, 망생종이 있는데, 대석자두는 조생종으로서 당도가 높고 6월부터 출하하고 있는 새콤 달콤한 맛과 풍부한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숭아 과원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성주백도 복숭아 과원입니다. 지금 이제 꽃무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석회보도 액방결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무리가 곧 이제 도화꽃을 피울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부 부부는 오랜만에 월드 받기 위해서 김천에 있는 이 주꾸미 낙지 볶음을 상당히 좀 애용하는데요. 외식을 하고 들어온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소소한 일상들을 영상으로 기록한 부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